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미 로세게이르되 우리는 한 권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는 자 붙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죠. 누군가와 이별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두 가지입니다. 누구곁을 떠나느냐 또 누구 곁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지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만남과 이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장면 이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의 동생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 보시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생 순서는 하란이 먼저이고 둘째가 아브라함 셋째가 나홀이죠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아브라함이기에 맨 앞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본토에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그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함께 갈때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차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롯은 자신의 작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와 같이 의지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죠. 이때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서도 롯이 함께 했다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정든 고향을 떠나서 여러 곳을 거쳐 가는 동안 그와 늘 함께 했던 신앙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볼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 그랬죠. 복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산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타락한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을 홀로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아브라함과 붙어 다녔던 롯은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복의 근원에서 복을 마음껏 퍼 담을 수 있는자가 된 것이죠. 또 천국이 보장된 믿음의 자손 산자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 옆에만 있어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롯의 인생이. 한 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불어나는 소유 재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십삼장 오절육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 모두가 너무나 많아졌대요.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혈혈단신 맨몸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로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재물, 거기서 얻은 가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축복의 발생지 아브라함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월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분명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내가 가진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요단 들 바로, 가나한 땅의 동쪽 경계를 말합니다. 바라본 즉 그랬죠? 히브리어 라아라는 동사에 뚫어지게 자세하게 쳐다보다. 즉, 가나한 땅 안에서 요단강 쪽을 히브리어 라아로 바라봤다는 것은 가나한 바깥 지역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축복의 땅을 밟았는데, 이제 다시 반대로, 절대로 바라보아서는 안될 타락한 세상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 롯의 심령 상태를 가리켜서 그 땅이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 그 가난 바깥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 무슨 뜻입니까? 롯의 마음 속에는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많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동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그곳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일강 문명의 풍족한 환경을 목격했고, 이후 가나안으로 돌아와 살면서도 늘 그곳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걸. 야, 저 요단 동편 저 지역이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그 애굽 땅 같구나. 그땅 내가 사모했는데그 땅과 비슷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삶의 최고 목적인 신앙. 또이 세상 애굽에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누리다 보니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이.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 애굽 땅과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나안 땅은 분명히 다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죠 전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을 설명하고 있죠.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굴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국당이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어내는 물질만능주의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만 곡식을 얻고 살수 있는 땅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영역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 물명이 발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모든지 얻을 수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만 살수 있는 그 땅을 주목하시고. 그 땅에 영원토록 머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롯이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남과 동시에 축복의 장소인 가나안까지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혼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먼저 아브람을 떠났죠. 그다음 12절 말씀 보시면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소돔땅은 지리적으로 가난 바깥도시입니다. 결국 롯은 가난 땅까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후 13절 말씀 보시면 이 소돔에 대해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13절에 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물질의 눈이 어두워 환경의 눈이 어두워 죄악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반면 끝까지 이언약의땅 가나안을 사수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복을 추가로 받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게 주리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따로 주신 복이 그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받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가진 것도 엄청난데 받는 곳마다 또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동시에 떠난 롯은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훗날 하나님의 소돔성 심판으로 인해서 빈털털이로 그 땅을 떠나야 됐죠. 또그 땅을 떠나면서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초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 가나안이라는 복을 떠난 결과입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떨어져 있다가 막판에 아브라함에게 붙은 가문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입니다. 장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의 여덟 번째 아들 부두엘이 딸 리브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리브가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를 마치죠. 리브가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뷰가는 누구입니까? 훗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언약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홀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부두엘의 아들 리브가의 오라비, 이 라반의 두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으로써 확실히 아브라함 가문에 붙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2대 이삭과도, 3대 야곱과도 연이어 결혼하면서 두 가정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가문은 하란의 아들 로시 막 판에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아브라함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완전히 끊어진 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은 리브가 레아 이 라헬 이세 여자가 아브라함 가문의 시집으로 말미암아 막판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다시 입성하게 대언 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막판에 축복의 근원을 떠나는 자가 있고 또 막판에 축복의 근원에 다시 붙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한 믿음의 조상 산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지 산 자의 근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음으로써 얻은 그 물질, 그 가정, 그 자녀, 그 직장, 그 건강인데, 내가 이것을 더 가져보려고, 그 소유를 더 늘려보려고, 뜻과 상관없는 요단, 동편,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축복의 땅 가난을 떠나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보다 더 악한 소돔성에 다시 갇혀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처음에는 엇나갔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복의 근원을 다시 붙잡는 자에게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다시 밟는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판에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여기며 저를 경이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부터 세상 일이 어떻게 풀려 가든지 간에 절대로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삶의 형편이 나아지든 나빠지든, 좋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분 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며 축복의 근원이자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서 사는 축복의 가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롯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축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 모든 산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지금까지 축복 가운데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풍요로운 세상, 요단, 동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복의 군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축복의 장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보십니다.